각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상률입니다. 네. 기대감 속에 시작한 한 해가 아주 엿을, 빅 엿을 먹여주시고 오늘 좀 엿이 작아졌어요. 큰 엿 먹다가. 네. 오늘 시장이 밑으로 폭포수처럼 떨어지다가 네. 극적으로 좀 반등을 했거든요. 뭐 코스피는 마이너스 0.3%로 끝나긴 했지만 마이너스 2% 넘게 빠지다가 플러스까지 갔었습니다. 오후 네. 들어서. 그래서 오후에 옆에 제 옆에 이제 쪽집게님이 네. 자리가 있잖아요. 이야기를 이게 장중에 하다가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너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추매해야 되는 거 아니요라고 했더니 너무 무서워서 추매를 못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추매하기가 무서우면 바다 시그널인 것 같은데. 아, 원래 마지막 순간 버튼 네. 안 눌러지죠. 예. 네. 네. 그래서 이거 매수 신호 1차 신호 뜬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데 그리고 네. 같이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반등을 네. 시작을 해가지고 와 무섭게 플러스까지 좀 반등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감정적으로 그게 있어요. 약간 좀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가 보통 바닥이야. 아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죽여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락이 얼마나 기록적이었냐면 개별 종목 단으로 보면 작년도 6월 그리고 작년도 10월 그리고 이번 할 정도로 그 저점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게 많이 주가 빠졌어요. 네,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이번에. 그 사이에 뭐 큰 반등 없이 크게 폭락을 한번 했다가 조금 네. 반등했다가 다시 또 폭락했다가 조금 반등했다 다시 폭락했다 요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아, 참 예전에 대공황 때 그때에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었으면 진짜 작살 났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제대로 된 반등을 안 주고 몇 년 동안 그 하락장이 계속 네. 줄줄이 하락했잖아요. 와 그래서 뭐 그때는 물론 지금이랑 상황이 너무 다르긴 하지만 네. 뭐 오늘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좀 했으나 앞으로는 뭐 언제 좀 본격적인 반등이 있을지는 뭐 알 수는 없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개별 기업 단으로 보셔야죠. 그러니까는 그 거시로 보면 야 이거 또 제2대공황 있는 거 아니야? 한번 예를 들자면 제1대공황이 있었을 때 보면 그 전에 거대한 버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08년도 그 이후에 100년 만에 대공황이라고 불렸던 그 시점도 2007년에 거대한 주택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럼 어디? 거대한 코인 버블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빅테크 버블도 일부 있었죠 분명히 뭐 그러니까 그럼 똑같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러프하고요. 그러면은 개별 기업단의 실적이 꺾이는 것까지 감안해서 어떤 가격이 적정한 것이냐라고 그냥 까놓고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 옆에 있는 가게라고 생각하고 우리 옆집 가게가 물건으로 나왔는데 5년만 운영하면 본전 찾아. 그럼 살 거야 말 거야 내가 그 돈이 있다면. 요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기업을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네. 게 많죠? 그렇죠. 오늘 아까 그 누가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제가 차트 하나 보내드렸는데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퍼 5 미만이 20개가 넘어요. 포워드 포가 퍼 5 미만이. 그렇죠. 뭐 2-3배들도 좀 많더라고요. 네. 아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그랬어. 그중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종목들이 기판주들이 많았어요. 네, 기판주들 재작년에 아주 히트 종목이었는데 아주 넉마됐습니다 지금. 네, 넉마됐다가 너무 넉마돼서 오늘은 좀 기판주들이 다 크게 좀 네. 반등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좀 수급이 좀 영향을 계속 끼치는 것 같은데 대신증권에서 좀 수급을 좀 보니까 배당락일 전에 원래 이제 금융투자가 배당 차익 거래를 좀 노리고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2.5조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거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연초에 배당락일 이후부터 좀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네. 한 2조 가까이가 지금까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한 5천억에서 7천억 사이 이 정도가 더 순 매도 물량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기관 매도세가 오늘도 좀 연속으로 이어졌고 장중에 좀 많이 떨어지다가 중국의 12월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발표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예. 좀 한국 증시 반등에도 영향을 끼친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코스닥은 마이너스에서 뭐 플러스 0.5%로 반등해서 끝났는데 코스피는 플러스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0.3% 정도로 네, 그래도 아까 마이너스 2% 뭐 2200 깨졌던 아침에. 것보다는 훨씬 나았죠. 그렇죠. 코스닥도 아침에 1%는 훨씬 넘게 빠졌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업종별로 보면 통신주가 제일 방어주 역할을 오늘 좀 했습니다. KT가 2.6%, LG유플이 1.4% 상승을 했고요. 종이 목재 섹터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요. 전기가스에서 삼천리는 또 2% 올랐습니다. 대단하다. 여기는 뭐 계속 신고가네요. 참
유통 물량 없나 보네요. 이거는 본질 가치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기 시작하네. 이거 이제부터는. 예, 본질 가치하고 상관없는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와 의약품 섹터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시멘트는 뭐 올해부터 출하량이 감소할 걸로 좀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서 쌍용 CNE와 한일 시멘트가 좀 5%대 하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건설 시장이 많이 이렇게 착공하기 쉬운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시멘트 사용도 좀 줄어들 것 같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의약품 사재기 움직임에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떨어져서 주가 많이 오른 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벌떡 그 주봉상으로 폴대를 세운 빨간 봉을 세운 거는 항상 접근에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야 이거 기관 물량 도대체 얼마나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없다는 거 우리가 지난 12월 달 내내 거래 대금 보면서 5조 원밖에 안 된다. 2000조 시장에 5조 밖에 거래가 안 된다. 이거는 주인이 없다. 막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매도 주인이 생긴 거죠. 근데 받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네. 지금. 이거 다 해소될 때까지는 악재인데 오늘 뭐 바닥에서 올린 거 보면 조금 물량 상당히 많이 해소가 하긴 한 것 같죠. 일단. 외국인이 좀 샀다가 도로 조금 더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외국인의 움직임에 좀 많이 쏠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자가 없어요. 네, 사자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코노미스트 한 70%가 올해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고 뭐 내년도에라도 경기 침체 오는 전망까지 합하면 총 78%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뭐 정도가 심했는지 4분기부터는 좀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쪽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S&P 500 지수는 올해 5% 정도 상승할 걸로 지금 취합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금리를 올해 안에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핵심은 뭐 저기 실업률이겠죠. 예, 실업률이 급등하게 되면 금리가 피봇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장에 실업률이 급등하지는 않겠죠.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아직 연준의 의사로 확인이 된 건 아니죠. 내일 나오죠. 네. FOMC 회의로. 네. 네. 그래서 시장이 좀 벌써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주 중에 오늘 뭐 모두 투어가 8.6%나 급등을 했습니다. 뭐 참 좋은 여행 6%, 노랑풍선 3%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여행 업종에서 오늘 1월 예약률이 좀 폭증을 했다는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여행주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안 좋은 소식 나왔다가 하루 좋은 소식 나왔다가 계속 반등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뭐 중국에서 입국하는 거 규제를 한다. 네. 그리고 이제는 뭐 홍콩발, 마카오발까지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PCR 검사 의무화하면서 공장에서 뭐 공장이 아니라 공항에서 한 4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제는 좀 떨어졌다가 오늘은 하나투어, 모드투어 양사가 모두 일본 여행 증가 때문에 1월에 발표한 예약률이 12월 대비해서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2월에까지도 좀 성장이 확정적이고 중국 리오프닝 영향도 있으면 이제 하반기에도 긍정적이다. 그렇죠. 하나증권에서는 조정할 때마다 매수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할 정도로 오늘은 뭐 좋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행주의 실적이 언제 좋아지는지 보세요. 그리고 주가하고 실적 좋아지는 타이밍이 다를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4, 4분기쯤 돼야 실적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겠어요? 2019년도 회복하려면 적어도 한 2, 3분기 더 시간이 걸릴 터인데. 그래서 숫자로 찍히는 거는 올해 하반기 어디 지금부터 숫자로 찍힐 것이고. 아마 그, 만약에 그렇다면 주가는 이전에 게임 끝나고. 실적 진짜 나올 때쯤 되면 오히려 주가 빠지고. 대체적으로 뭐 그런 흐름이 뻔하지 않을까? 예상, 왜냐면 다 예상을 하고 움직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동태적으로, 지금 현재 뭔가 움직이고 있을 때 주가는 이제 벌써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 휴가를 갈 때 만석이었다, 비행기가. 비행기가 만석이었고, 갔다 왔다 모두 만석이었고, 공항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데 아직 중국 애들은 오지도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쪽이 좋을 수밖에 없다. 대신에 이제 뭐, 저희가 항공주들은 봤을 때 시총을 과거하고 비교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드렸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항상 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먼저 반영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은행주가 지금 만년 저평가잖아요. 특히나 그렇죠. 이제 미국 은행주들하고 비교하면, 밸류의 멀티플이 자체가 좀 다르게 받고 있는데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에서 은행주의 만년 저평가 해소를 위해 주주행동을 좀 개시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은행들 지분을 다 사놓고 한 방에 주주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얼라인 파트너스가 JB금융은 지분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14%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금융은 1%, DGB금융은 의결권 위임받아서 1% 정도 갖고 있고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는 0.01에서 0.02% 정도 이렇게 골고루 많이 갖고 있는데 시총이 워낙 크니까 0.01%도 굉장히 좀 큰 금액으로 네.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국내 은행들이 해외 은행에 대비해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주주 환원을 소홀하고 대출 자산 늘리기에만 주력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해외 은행들의 주주 환원율이 21년도 기준으로는 64%입니다.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면은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으로 얼마나 썼는지 64%가 이제 해외 은행들의 이제 주주 환원율인데 국내 은행은 24%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배당 뭐 자사주 매입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배당도 이렇게 뭐 은행들이 뭐 배당률은 높죠. 배당률은 높죠. 배당 대비. 수익률이요? 배당 주가 대비 배당률. 아,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배당을 이렇게 주주 환원율이 좀 낮아서 자본이 그만큼 쌓이니까 ROE가 줄어들고 ROE가 너무 줄어들면 안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대출 자산을 좀 과하게 높였기 때문에 최근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20%까지 상승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요 220%를 보니까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를 합한 수치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차라리 이제 주주 환원율을 높여서 주가가 그러면 올라가겠죠. 미국처럼. 그리고 커진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M&A를 늘려야지 비이자 수익이 확대 가 되고 위기가 왔을 때 자본도 확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매년 이 10%씩 대출 자산이 좀 증가를 해왔는데 요거를 10%까지 이렇게 매년 높이지 말고 GDP 성장률 정도 수준인 2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좀 줄이자 그리고 현재 주주 환원율을 20%대에서 50%까지 높이면 은행주 매력이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주 제안을 이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각 은행들의 이사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월 9일까지 대책을 좀 공시를 해라 라고 요구를 했고 공시하지 않으면 3월 주총 때 주주 제안에 나서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 한 뭐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SM에 이렇게 예, 주주 제안을 했던 게 네. 라이크 기획과의 연결고리를 끊도록 결정적인 좀 그렇죠. 역할을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 행동주의가 조금씩 먹혀들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각도기 행동주의 펀드 하나 만듭시다. 한번 합시다. 한번 원래 버핏도 처음 행동주의 투자자였어. 행동주의를 하려면 근데 이 지분 매입할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돈이 아직 없네. 그만큼은. 근데 어쨌든 제가 우연히 그 한 그 금융 지주회사의 그 어떤 임원 그 회의 뭐라 그러지 세미나 뭐라 그러지 연수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자사주 매입 소각이 큰 지주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행 지주회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좀 퍼져나갈 것 같은 가능성은 높은데 요거가 조금 더 불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분위기는 어떠냐면 목표 ROE를 달성하고 나면 그 이상은 환원을 한다. 근데 그 환원 중에 일부는 매입 소각이 들어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냥 그 목표 ROE 달성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방법이죠. 네. 근데 이제 달성을 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 주주 환원을 하겠다. 근데 상당 부분 배당일 것이고요. 또 일부는 소각일 걸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배당보다는 뭐 소각이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더 낫긴 한데 네. 뭐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은행주들도 아까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다 이제 오후 들어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신한지주 다 2, 3%대씩 오늘은 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요즘에 그 소부장 업체들의 지분 투자를 예전부터 좀 하고 있었잖아요. 예. 네, 이번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제 로봇 회사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 투자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주당 3만 400원에 590억 정도 규모로 유상증자를 할 예정입니다. 유증하면 이제 지분율이 삼성전자는 10% 정도 갖게 되고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소식에 27%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예. 가서 마감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이제 휴보 라는 이족 보행 사람 닮은 그런 로봇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로봇 팔 뭐 포장을 한다거나 택배 운반하거나 커피를 만든다거나 뭐 튀김기 뭐 튀김을 뭐 튀긴다거나 이런 것들에 활용되는 로봇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튀김은 로봇이 더 잘하겠는데?
그래서 요즘 치킨도 기계가 튀기는 곳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인력 난이고 하니까 또. 네. 네. 그리고 훨씬 비용도 절감이 많이 된다고 하고, 워낙 이 규격화 시킬 수 있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로봇팔로 좀 많이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 어떤 전철역에 로봇팔로 하는 커피 무인 커피 판매가 있었어요? 있죠. 안 먹게 되더라. 왜요? 그건 서비스잖아. 서비스 받는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 자판기 같은 느낌. 느낌 300원짜리 자판. 같은 느낌. 근데 3,500원 받더라고요. 그렇죠. 안 가게 되죠. 아, 그거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할 것 같아. 그 어떤 소비자 지향성. 그러니까 테크 하시는 분들이 소비자 지향성까지 겸비해야 그 물건이 터지는 거거든. 인문학적인 요소가 좀 사람이니까. 필요한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어떤 상호 소통 간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덜렁 로봇팔이 왔다 갔다 찍찍하면 처음에 신기해서 옆에서는 봐도 내 커피를 사 먹기는 좀 애매하죠. 저도 뭐 비슷한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는 어떤 서비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요 한마디가 커피 가격의 절반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두금 얼마 합니까?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기판주들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뭐 심텍, 코리아서키트, 영풍, 이스페타시스 이런 회사들은 뭐 PER 3배까지 좀 떨어졌었는데 많이 떨어져서 오늘 좀 많이 반등을 한 것 같아요. 옛날 오를 때는 못 사가지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그죠? 떨어져도 못 사는 거죠. 니들이 원하는 만큼 삼성전자 주가를 떨어뜨려줬다 뭐 이런 짤들 있잖아요. 그렇죠. 야. 9만 원 갈 때 아 5만 원 되면 내가 얼마나 지를까 했는데 5만 원 막상 와주니까 또 못 사고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특히 심텍, 코리아서키트, 대덕전자 다 6-7%대씩 반등을 했는데 삼성전기, LG이노텍도 5%씩 반등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대신증권에서는 이 삼성전기의 영업이익은 1분기가 저점이래요.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개선 구간에 진입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겠죠 아마. MSCC 업황이 일단 좀 바닥을 쳤다라는 것 같습니다. IT기기 수요 회복의 선행 지표가 MSCC 업황인데 당연하죠. MSCC 업황이 2분기부터 회복이 된다면 다른 IT 업체들 중에 영업이익 개선이 가장 빠를 것이다. 1분기가 왜 저점이냐? 작년 4분기부터 재고 조정을 통해서 이 재고 부담이 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2분기에 삼성 및 이제 중국 업체의 신규 스마트폰 모델이 올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MSCC 업황 반등을 좀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기판 부분이 좀 영업이익이 좀 비중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4분기만 작년 4분기만 보면 77% 영업이익 비중을 차지를 하면서 굉장히 높은 기여도를 보였는데 22년 연간으로는 한 40%, 23년도에는 한 50% 가까이 상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판주들은 그래도 실적 전망치가 많이 안 꺾였어요.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은 엄청 많이 꺾였는데 기판주들은 아직도 굉장히 실적 전망치가 잘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뭐 PER이 막 3배, 2배 막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칩으로는 앞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원칩을 안 그 칩렛 구조라고 표현하는 그 그걸 뭐라 그러더라? 칩을 쪼개 가지고 붙여서 그 뭐야 기판 위에다 올려가지고 칩 구조를 나눠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미세공정으로 가서 원칩으로 가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 재작년에 그 뭐야 BGA죠? 어떤 BGA더라? FCBGA. FCBGA를 설비 증설을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어렵더라도 설비 증설이 계속되는 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업체들은 설비 증설을 잘못하면 망하는데 이런 업체들 설비 증설하는 거는 최종 소비자들한테 오퍼를 확정 짓고 짓는 공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매출이 는다.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가격이 올라서 못 샀는데 이제는 괜찮죠.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이노텍도 최근에 이제 설비 증설 공시가 나왔었고 그것도 좋게 해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폰 그 정저우 공장 생산 차질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애플도 떨어지고 그만큼 이노텍도 떨어졌었는데 네. 지난주부터 좀 정저우 공장 가동률이 회복이 된다라는 소식도 네.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미국에서의 테슬라가 문제네요. 아침에 그 테슬라 생산량이 발표됐죠. 자료 그 분석하다가 더하기 빼기를 곱하기를 잘못해가지고 아니 전 지난 한 해 걸 안 하고 전해 걸 그냥 써 개망신 나였어 아침에요. 예, 87%를 36% 전에 또 36% 적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성장률 많이 죽어가지고 이거를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미 주가는 빠졌거든요. 그 주가 안 빠졌으면 오늘 인도량은 상당히 쇼크일 거예요. 주가 빠져가지고 참 모르겠어 주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테슬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일 한국 시장 일부 주요한 주식들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 오늘 많이 심장이 약간 덜컥거렸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아니, 이날을 또 볼 줄은 몰랐다. 이걸 2023년에 또 볼 줄이야. 작년 10월 같은 날을. 참 황당하긴 했어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